그후 2009년 트랜지스터 발명 60주년을 맞아 강 박사의 업적이 재조명됐는데, 저희 미국 발명가 명예전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세운 고 미스터 강 박사님을 회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. 그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발명가 명예전당에 헌액되며 에디슨, 라이트 형제, 노벨 등 세계적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대한 발명가로 인정받았다.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. 그 뒤에는 반도체 기술의 근본적 토대를 만든 위대한 연구자 강대원 박사가 있었다.